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대화는 스마트 교실, 스마트 교육 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스마트 교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하고 정말 이 21세기의 최대 교육 플랫폼을 가진 이 스마트 세상에 우리는 교육의 변화가, 교육의 혁신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종이에 타이프라이팅을 하던 시대가 1900년대 80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의 대두와 더 나아가서 인터넷 하이스피드 네트워크, 그리고 지금 원터치 컴퓨터 시대인 스마트 정보화 시대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교실은 어떻게 변화되고 강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을 쳐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류는 그동안에 칠판이 없었던 교실에 수업을 하는 학교가 수백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사용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업이 있었던 칠판이 교실에 나타나는 1800년도부터 우리는 교실 수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선생님의 강의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멀티미디어 기술은 칠판에 동화상도 보이고 사진도 보이고 그림을 보이는 이러한 멀티미디어 교실로 확대되어지면서 우리는 지금 2015년 스마트 교실을 가지고 어떻게 스마트한 강의를 통해서 더 선생님은 편하고 학생들은 집중도가 높아지는 수업을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칠판 수업을 하는 교실의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라이브 강의는 라이브 방송, 생방송처럼 강의를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실수도, 때로는 알아듣는 학생이 잠시 다른 생각을 한 이후에는 그 수업을 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이 볼랴, 학생을 볼랴, 때로는 칠판을 볼랴를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특히 요즘처럼 멀티미디어 교실에 복잡한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는 시절에는 더욱더 학생들은 산만한 교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같은 강의 텍스트북을 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는 3번, 4번을 반복해야 되는 강의를 함으로써 지루하고 힘든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업을 같은 과목을 수천 명의 선생님이 전국에 하고 있는 현실, 이러한 수업 강의 부담은 선생님들을,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부터 많이 피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실 안에 살펴보면 이렇게 멀티미디어 장비들이, 칠판도 프로젝터도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선생님은 복잡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조작해야 된다, 방송실처럼 복잡한 와이어와 복잡한 장비를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하는 내용이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실에서는 학생들을 쳐다볼 때 한 명 한 명을 지시하는, 주시하는 눈맞춤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이런 환경에서 선생님이 봐야 될 시간은 선생님을, 또 칠판을 봐야 될 때는 칠판을 봐야 되는 선생님의 제스처와 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스위칭을 학생들 머리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강의에는 우리가 동영상으로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토의한다는 거꾸로 교실의 동영상을 가장 잘 보이고 있는 것이 유튜브 비디오라고 하면, 이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들이 과연 수업보다 나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 MIT의 강의나 스탠포드의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MIT에 가서 보고 싶고 그 강의를 했던 교수님은 지금도 강의를 수업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강의가 수업을 대체한다면 그 강의는 이제 사라지고 선생님은 거꾸로 교실처럼 본 학생들을 수업에 들어와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토의하는 수업으로 전개가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 교실 수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MIT 수업에서 한 것이 제대로만 강의를 대체할 수 있다면 이 수업은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장치로, 노트북이나 다른 장치를 통해서 강의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MIT 스탠퍼드의 교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강의를 올리는 선생님의 수업은 더 많은 수강생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업을 통해서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것을 전 세계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MIT 학생도, 버클리 학생도, 스탠퍼드 학생들도 수업은 어렵다. 수업에 못 들어도 저 무크 강의가 있으니까 나는 다시 그걸 들어서 보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지. 무크 강의가 있으니까, 동영상 강의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는 수업을 안 들어가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수업 방식으로는 스마트 진화 혁신의 강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스마트 기술이 초고속 강력한 8코어 CPU를 쓰는 스마트 장치도 또 이제는 100Mbps를 운운하는 와이파이 기술도 LMS를 연동해서 한 번에 수업을 교실 학습 관리 수업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수 있는 그러한 것이 화상회의가 스카이프 행아웃으로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되는 시대가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 무료로 누구나 여러분 강의가 여러분 방이 그 카메라의 비디오가 나갈 수 있게 방송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강의를 프레젠테이션을 화상회의로 원격으로 강의를 하지 못하고 또한번한 강의를 유튜브로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어서 학생들이 밖에서 봐도 될 테인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중요한 화두를 지금 여러분은 제 강의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크로마키를 쓰지 않는 일반 화면에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린 스크린 앞에서 강의를 하며 제 노트북을 가지고 노트북, 삼성 노트북을 통해서 지금 저는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만약에 제 세미나를 와서 다시 해달라고 와서 다시 강의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스마트 강의는 다시 개발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e스튜디오, 그동안 저희가 보인 첨단 아이스튜디오 기술로 이제 강의는 스마트 시대로 갈수 있다. 스마트 장치로 여러분이 강의를 칠판을 크게 하거나 강사를 크게 하는 방식에 의해서 선생님을 보거나 칠판을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차례 e스튜디오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왔습니다. 한번 여기에 있는 강의를 살펴보도록끔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강의를 녹화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누구나 이 스튜디오는 이 스튜디오 노트북에 설치한 후 강의실에 30분 여러분이 동안 여러분들이 연습을 멋지게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강의를 유튜브를 하실 수 통해서 있습니다. 전 세계 컴퓨터 스마트 장치로 자신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비디오도 사진도 여러분, 만약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강의 방식으로 강의가 나간다면 우리는 바야흐로 핸드폰에 선생님 교실이 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이렇게 세 가지 장면이긴 하지만 때로는 집중을 칠판을 보면서 때로는 그 칠판을 더 크게 봄으로 말미암아 매 10초, 15초마다 장면을 스위칭해 가면서 방송국에서처럼 장면 전환에 의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여러분이 무한한 스튜디오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제 스튜디오의 변화를 그림 한 장만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석에서 스튜디오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술을 우리는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소의 효과를 주게 되면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면으로 실시간으로 장면을 변화시키는 것도 또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장면 안에 있는 모니터의 크기를 바로 변화도 시키고 조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기술, 그리고 그 위치를 마음대로 그 공간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여러분에 의해서 직접 카메라를 움직이듯, 카메라 스위칭을 직접 선생님이 해나가듯 이 강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크게도 작게도 되는 기술, 이러한 기술을 우리는 이 스튜디오에 의한 선생님에 의해서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선생님에 의해서 장면이 변화되고 그 장면을 설정할 수 있고, 선생님에 의해서 강의하면서 선생님이 보여줘야 될 장면을 골라가면서 이렇게 전자칠판에 글씨를 쓰듯 여러분들이 마킹과 포인터를 가지고 강의하는 소위 가상전자칠판을 제공하는, 그래서 스마트폰이 교실이 되는 그러한 기술을 저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전문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 종편방송국 이상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하고 싶다면 아이스튜디오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2천만원, 3천만원의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방송국을 실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과거에 일반적이었지만, 지금 단지 2천만원, 3천만원으로 고성능 방송국을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만들어서 정말 한 편을 만들 때 천만원, 2천만원에 드는 소중한 강의를 여러분이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MIT나 스탠퍼드에서 나오는 묵강의보다 더욱 멋진 강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새로운 방송의 혁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리얼타임으로 저희가 강의하는 것을 찍은 한 미국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Derek Austin, as I said, I work with Nuance. We're a US company that specializes in speech recognition. What I'm going to do today is talk to you a little bit about speech recognition, 여러분, trends in speech recognition, where it is, and also hopefully show you the current state of speech recognition and how it might be useful to you in education.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업 강의, 묵 강의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강사는 발표하는 곳의 장소의 이야기와 또 학생들과 이 장면을 같이 보일 수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스튜디오에서의 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멋진 3D 강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지금 제가 3D 공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강의실 안에서 실제 강의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멋지게 해서 스카이프로 양방향으로 하는 강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강의 방식으로 우리가 보여줬던 다양한 강의들은 지금 전문적인 강의를 만드는 스튜디오로 한 학교에 하나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방송국 채널을 종편 방송처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와 이스튜디오는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보다 더 나은 이해도가 높은 강의를 여러분 스마트 장치로 볼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스튜디오 장면이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발표하는 것보다 과연 떨어질 것이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책상에 있는 제 모습과 프로젝터에 있는 화면을 보는 것과 스마트폰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포인터를 보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느냐, 만약 이 강의를 보는 것이 컨퍼런스에서 보는 것보다 낫다면, 그러한 동영상이 된다면 선생님은 프로젝터 화면에 보여줄 내용들을 보여주는 새로운 집중된 수업이 되고, 또 아주 아름다운 강의가 프로젝터에 만들어짐으로써 학생들은 좋은 교실에서 편안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그 장면마다 있는 전자칠판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강의를 하게 되는 새로운 강의가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하고 제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제 눈과 여러분이 직접 마주치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이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는 개인 학습처럼 보여지게 만든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의를 선생님이 많아도 30분 정도 연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자재로 편하게 강의를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강의의 새로운 시대, 스마트 강의를 만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는 언제나 첫 번째 스텝이 스튜디오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멋진 스튜디오가 아니면 카메라가 영상을 만들어내기 어렵고, 그런 방송을 작은 테레비 한 화면에 계속해서 30분 한 시간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스마트 강의 비디오는 아름다운 강의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약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종이를 들여대면서 설명을 하는 강의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강의는 부쩍 진부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멋진 스튜디오의 장면, 그리고 카메라가 최소 두세 개, 여러분 대통령 선거 유세 때 두 개의 장면을 보듯이 최소 두 개 이상의 장면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그런 스위칭을 PD가 이쪽 저쪽 이 장면 저 장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파워포인트를 넘겨가면서 강의를 만들어내는 장비가 바로 이 스튜디오의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든 강의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적어도 질문대답을 하는 내용이 아닌 강의를 듣는 장면 하나하나는 이렇게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실에서 스마트 강의에 의한 교실 수업이 된다. 강의는 비디오로 보고, 토의와 숙제는 선생님과 가슴과 가슴을 맞대면서 하는 수업이 된다. 집에서 동영상으로 보고, 충분히 선생님 질문과 대답을 하는 선생님 강의가 만약 비디오로 보는 것이 더 낫다면 집에서 먼저 보고 학교 와서 수업을 한다는 거꾸로 교실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노트북만을 보면서 한 강의가 유튜브나 혹은 학교의 학습관리 시스템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에 오게 되면 그 강의를 각자 자기가 듣는 수업을, 자기가 자기만의 수업을 보다 모를 때는 스톱하고 더 모를 때는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새로운 강의 교습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은 같은 강의를 방마다 가서 하지 않아도 주어진 강의 부분은 다 동화상으로 보게 하고 구석구석마다 토막토막마다 강의에 대한 질문을 혹은 토의를 혹은 숙제를 그 자리에서 내게 하는 소위 거꾸로 교실, 그것을 수업에서 하는 인클래스 교실 수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 아이 스튜디오에 스마트 강의 장치를 하게 되면 각자 개인 강의를 듣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교실에서는 스마트 장치로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듣게 되고, 한 번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를 그 다음 수업에, 중등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다음 교실에 가서도 같은 방식으로 강의들을 서너 개로 나누어서 1차 강의를 듣게 하고 문제를 풀게 하고 질문을 받고 다시 2차 강의를 틀게 하고 선생님과 질문 대답을 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 새로운 교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며, 만약 이런 수업을 한 선생님이 한 코스를 잘 만드시고 그 수업을 담당하시고 되면 그 다음 수업에 대한 내용은 다른 학교 선생님이 혹은 다른 선생님께서 만들어서 나누어서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교실마다 학생들과의 질문과 토의만, 관리만 각 선생님들이 하게 된다면 바야흐로 오르는 스마트 교실 강의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마트 학습, 시범 학습을 주창해 본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수업을 듣던 강의가 동영상 강의로 하는 것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줘가면서 개개인별로 수업을 듣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마우스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다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증명을 하고 싶었고, 정말로 선생님께서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업에서조차 이 아웃풋 화면을 앞에 프로젝터를 통해서 보이면서 선생님이 뒤에서 하는 강의를 하는 소위 플립 티칭, 거꾸로 강의를 했을 때에 학생들이 선생님에서 앞에서 하는 강의보다 더 강의를 잘 듣게 함으로써 그것이 더 낫다면 그 수업을 옆 교실에도 보이고 전국에 강의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콜라보러티브, 소위 협업 수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영국, 미국, 스웨덴, 핀란드 어느 나라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국가와 연결해서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 장치의 장점인 시간과 거리와 공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수업을 하고 학교와 학교 사이에 교실과 교실 사이에 벽이 없는 강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스튜디오로 한번 강의하면 그 강의는 녹화되고 그 강의는 전송되고 그 강의는 앞으로도 살아남는 소위 강의에 생명이 붙는 강의가 될 수 있고 그 강의는 원격지로 지금 다 무료로 제공되는 스카이프나 혹은 행아웃을 통해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면 자동으로 그 강의가 녹화되어 인터넷을 올리고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되는 소위 생명이 있는 스마트 강의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스튜디오 아이스튜디오 강의는 우리 교육에 우리 프레젠테이션에 강의를 녹화할 수 있다. 스마트 세상에 전자 가상 칠판을 제공해서 그 칠판에 포인터로 만들므로써 이제는 교실 안에서 했던 수업이 60명의 학생에게만 하고 컨퍼런스를 들어온 사람에게만 보여줬던 강의가 스마트 전세계 그리고 후세 수만 년까지 연결되는 소위 새로운 스마트폰의 교실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하게 되면 한 수업을 한 번 한 수업을 다른 교실에서 하던 영어 수업, 수학 수업의 내용의 많은 강의 부분을 스마트 장치로 하게 되게 되고 질문과 숙제를 그 자리에서 LMS로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풀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질문과 토의를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80% 이상의 노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 수업을 여러 선생님과 같이 협동 수업을 했을 때는 90% 이상 남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각 교실에 들어간 수업에는 학생들이 5분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토의를 하고 다시 이해한 학생들은 다음 수업을 듣고 동화상으로 듣고 다시 토의를 하는 식의 새로운 강의 스마트 교실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러한 교실에서 강의 듣고 문제 푸는 게임식 수업이 진행되고 경쟁식 토론이 되고 이해가 못된 학생들은 서로가 질문과 토의를 하는 그러한 강의의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토의를 하고 지도를 해나가는 그리고 모를 때 선생님이 다시 가르쳐주는 스마트 차세대 교실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스튜디오 스마트 교실 수업 방법은 동화상을 짧게 지금 유튜브에 있는 많은 새로운 강의는 5분 강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분이 넘어가면 지루해하기 때문입니다. 1시간 수업을 비디오로 만들게 되면 15분이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1시간에 라이브 강의를 하던 선생님이 그 시간에 강의할 내용을 동화상으로 잘 정리해서 만들 때면 5분이면 3배의 강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45분 강의면 15분 강의를 하는 것으로 만들되 그 15분 강의를 5분 단위 정도로 나누어서 그 5분을 보고 거기에 이어서 문제를 선생님이 내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고 혹은 그것을 LMS에서 퀴즈와 문제로 만들어서 그 제공을 하게 되는 방식을 하게 되면 수업에서 5분 먼저 보고 LMS나 선생님 질문 토의 내용에 답을 하고 맞는 학생은 다음 비디오를 보거나 혹은 선생님과의 토의 시간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그날그날 숙제를 내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숙제를 풀어서 공부한 학습을 검증하게 되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집에서 선생님 강의를 미리 보지 않아도 수업에서 강의를 듣고 그 자리에서 토의를 하고 그 자리에 공부를 해서 수업시간 45분이 도서관에 공부하듯이 학습이 되고 진지한 토의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굳이 선생님이 없는 데서 동영상을 봐라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학교에 와서 집중되게 수업을 듣고 문제를 푸는 수업을 해도 되는 소위 인클래스 학습이 가능하다.
인 클래스, 교실 안에서 시작과 끝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강의도 우수한 학생들은 가능하게 되고 조금의 더 노력만을 집에서 하게 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기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생님은 한 번 강의를 잘 만들면 그 해에도 쓰고 그 다음에도 쓰고 그 방에서도 쓰고 다음 교실에서도 쓰기 때문에 선생님의 더 많은 시간을 학생을 지도와 학생들의 수업 성취도와 학업 능력을 평가하면서 더욱 좋은 강의를 만드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수업이 되면서 거꾸로 교실에 주장하듯이 수업 시간에 자기 시간으로 자기들이 참여하는 시간, 자기들이 디베이트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적극적인 창의적인 시간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 시간을 더 갖게 된다면 그런 시간들을 갖는 학생들은 나머지 시간에 더 자기가 흥미있는 일들을 보고 또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체력 다지는 운동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그런 학교로 발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칠판이 없을 때도 수업은 됐고 거기서도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르쳤고 거기에서도 알지브라가 있었습니다. 이 칠판이 생기면서 강의를 하던 수업에서 선생님이 멀티미디어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은 지식을 학생에게 주는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마일스톤과 모티베이션을 제공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언제나 모를 땐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된다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선생님이 될 때에 수업은 더 안전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등대가 되고 학생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위험할 때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가는 새로운 스마트 교실에서는 학생이 수업을 만들어가고 학생이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자기 주도형 수업 강의실로 바꾸는 새로운 스마트 교실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스마트 교육의 진화는 만약 지금 여러분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지금 저희가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그래서 교실이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혁신이 된다면 그래서 제자들이 수업을 신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수업이 힘들지 않고 선생님도 더 멋진 수업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마다 학생들을 보고 싶어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고 집에서도 캠퍼스에도 선생님 강의를 스마트 장치로 볼 수 있는 게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700만 한국 학생들이 전 세계의 수십억의 학생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학교 가서 정말 보내는 시간을 뜻깊게 하고 수업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며 80, 90% 학교에서 알아듣지 못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자기 시간에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하듯이 시험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만약 전국에 700만 학생이 살아난다면 그래서 전 세계 수억 명의 학생들도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 세계에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게 되고 더 좋은 세상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세상은 크게 발전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마트 교실의 이 스튜디오와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수업의 즐거움으로 뜨겁게 공부하는 교실, 졸음을 상상할 수 없는 교실, 선생님이 계시기만 해도 진지한 수업의 교실이 되는 교실, 서로 토의하고 서로의 자신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교실, 수업 시간에 공부로 숙제를 같은 시간에 다 마무리해서 수업을 완성하는 수업, 어쩌면 집에서 미리 공부를 안 해도 집에서 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학교 교실 수업, 집에서 자신의 흥미로운 창의적 자기 발전을 위해 충분한 자기 생각을 가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학교에 자신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수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 성장기 몸이 성숙하는 시기에 건강한 스포츠를 통해서 수업 이후에는 뛰어놀고 단련하고 100년을 지탱할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교실,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 장치에 선생님의 라이브 강의를 더 효율적으로 담아서 스마트 장치로 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강의를 만드는 선생님도
파워포인트나 노트북을 쓰는 것처럼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게 될 때에 새로운 스마트 교육의 진화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실에서 하나하나를 가르쳐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바로 지식으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지식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습득할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마일스톤을 제공하고 모티베이션을 주는 선생님의 수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내용 두서없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드린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이 교육학 전문가들에게 다시 검증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개인적으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새로운 교육의 변화가 스마트 강의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한국에서 저희가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강의도 프레젠테이션도 회사의 마케팅도 원격 수업도 다 가능하다. 이 엄청난 스마트 세상의 강력한 힘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 가상 칠판과 가상 수업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 어떻게 생각하면 수천만 원의 아이스튜디오를 이제 100만 원 이하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수업을 만드는 자유로운 플랫폼에 이제 세상을 다 여는 이제 그 이스트를 설치하는 여러분 노트북은 스마트 세상과의 연결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